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월요일 시작에 멋진 지수 상승으로 여러분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죠. 자, 뭐 독감 바이러스 정도냐? 일단 그 미국 뉴욕시에서 코로나 사망자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발표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이 장중 1, 2% 상승하고 뭐 4% 정도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래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피 지수, 지난번에 제가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미 박스권에서 주가가 지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자, 이걸 돌파하면 멋진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요 돌파라면 멋있는 박스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거다 그랬는데 참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그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뭐 지수는 다시 1300포인트를 깰 것이, 13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설, 다시 재반등해서 V자 간다. 설, 그죠? 또 세 번째는 다시 떨어져서 W자 간다. 그죠? 또 다시 네 번째는 뭐 짝꿍댕이 쌍바닥을 간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 하지만 저는 뭐 끊임없이 지금 뭐 매물대도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 60일 올라타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끊임없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각 종목에 대한 업황이 전부 바뀌고 나머지는 이제 반등파가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황이 변종이 오는 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예측해서 우리는 지금 유료원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다시피 오늘 지금 또 잠깐 요 종목을 보기 전에 앞서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V자 반등으로 나가고 있죠. 굉장히 멋있는 V자 반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금융 투자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번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금요일까지요. 금요일까지 지금 46조 4,600억인가요? 엄청나게 그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져서 지금 43조 7천억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예탁금의 지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35년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신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다시 신용이 좀 늘기 시작했었죠. 금요일 날 상황을 보면. 자, 오늘도 좀 늘었습니다. 지금 10조 3천억이 넘었던 것이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6조 3천억까지 내려왔다가 6조 2,60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일주일째 지금 올라와서 680억, 360억, 1000억, 1700억, 1400억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신용이 또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이래로 처음으로 있는 일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유가는 이제 석유 전쟁을 해서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사우디하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4월 6일 날 화상회의를 오페크 플러스 기타 국가들이 6일 날 오늘 그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4월 9일 날로 늦춰졌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해외 자재를 보면 유가가 텍사스 중진료가 제법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 중진료가 지금 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8달러로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제가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분한테 수혜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수혜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래서 SOE를 분할 매수로 가라고 그랬더니 몰빵해 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제가. 자, 오늘도 좀 올랐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분할 매수로 가면 상당히 좋다. 자, 추세는 아직 전환을 못 시켰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죠? 지난번에 2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래량이 터지고 내일 정도는 60으로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는 것인데, 아, 이 쫓아가서 사가지고요. 떨어지면 손절해버리고. 왜들 그러시는 거죠? 좋은 종목을 손절하려고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여러분이 가담을 하면 떨어지면 다시 또 추가 매수하고, 예, 상승으로 갈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그냥 5천만 원씩 찔러놓고 떨어지면 이제 고민하고 손절해버리는.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 5천만 원 한꺼번에 살걸 1,000만 원씩 다섯 번에 나눠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가 얼마나 좋은지 저가로 살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또 수익을 내면서 가는 방법인데도 그냥 한꺼번에 다 사서 떨어지기만 하면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못 법니다. 예, 방법, 여러분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코로나 수혜주 역시 그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오늘 신풍제약이 우리는 지금 무려 147%를 제가 추천한 날이 이제 신풍제약을 언제 추천했냐면 임상 신청한 때가 2월 회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예, 2월 26일 날이니까 이날인가요? 예, 2월 20일 신청 들어가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자. 계속 꾸준히 매수한 것입니다. 이거 뭐 유튜브 방송도 계속 알려줬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익이 상한가가 지금 뭐 이렇게 나가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내줬죠. 지금 147%가 나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눈이 갖고 근데 거의 다요. 예, 또제 방에 들어온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뭐 어디서 다 털리냐 하면 상한가 가면은요. 상한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다음 조정 나온다, 잘라버립니다. 자, 임상이 이미 식약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죠? 간다 그러는데 지금 5대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이 단타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 들고 가지 못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전문가님, 저 잘랐는데, 상한가 나오자마자 잘랐는데요. 하, 참 아깝죠? 제가 걱정하지 말고 더 들고 가라. 내려오면 더 사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더 샀습니다. 더산 사람도 벌써 지금 뭐예요? 70%가 넘는 수익을 갖고 있죠. 아, 전문가님, 나는 늦게 사가지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또 사갖고 늦어갖고 45%뿐이 못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또 살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주고 계속 사주면서 지금 147%를 갔는데요. 전문가님, 드디어 또 100% 넘는 수익을 또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즌에서 예, 125%를 먹었는데요. 또다시 여기서 또 125%가 또 나왔, 105%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잘랐나요? 아직 안 잘랐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왜냐하면 실적이 또 좋아져가지고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붙들고 간다. 자, 그래서 수익은 또 갈고 가서 수익을 더 키우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코로나가, 오늘은 진단 키트는 제대로 조정했지만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그죠? 반도체 수출. 우리 지방에 들어오는 회원들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것이 7월 1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도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 한 개도 없어요. 안타깝죠. 자, 오늘 물론 17% 무려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부터 사준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 개도 종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부장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그냥 이게 벌써 그때 당시에 추천해서 나간 것이 수익이 갖고 있었는데 7월 1일 날부터 우리가 추천 나가서요. 그죠? 이게 얼마나 나왔나가지고 수익이요? 예.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 118%.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각국에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를 사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습니다. 항공주. 그런데 다 이 뭐죠?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오면 정말 아쉽죠.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TA 월딩스라든지 예, TA 홀딩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한국공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다 들고 와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추천주라고 들고 오면 이런 걸 종목을 볼 줄 모르는 눈은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볼 줄 몰라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헤매는 이유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기준금리를 갖다가 떨어진 것을 은행주들을 사면 안 되는데 은행주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산 것이 신한지주고요. 그죠? 예, 또 가장 업황이 지금 담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KTNG 들고 있고요. 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보는 눈, 업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참 거기다가 뭐 갖고 오는 거 보면 뭐 제주은행 그죠? 투자자들이 자꾸 그 다음에 뭐 보험주 아직 가지 않아야 될 보험주 손해보험 뭐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한화 손해보험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IT가 갈 때 맨 각 바닥에 있는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상선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보는 눈, 그죠? 지금 뭐 바닥이라고 이런 거 사고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두산중공업. 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업황을 변모시킨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그죠? 화상회의. 그래서 저희들이 산 종목이 바로 그죠? 뭐냐면 알서포트 같은 거. 이 지금 수익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죠? 경고? 경고 안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 나오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벌고 가는 건데 벌써 이게 이만큼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수익을 가고 있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나가는 동안 뒤에 가는 종목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레몬이 만들어서 톱텍이 또 무슨 일을 벌리죠? 이렇게 갈 때 엄청나게 또 수익이 나가고 있죠. 그냥 이런 건 두려워서 손절해버리고요.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더 사야 됩니다. 그죠? 더 사야 됩니다. 오늘 수익이 나니까. 전문가님 이제 40%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각국의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제 그 5G에 대한 장비.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같은 대한항공에는 지금 뭐 카드도 사용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데 3월 27일 날 소프트뱅크가 처음으로 5G를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5G가 빠른 속도가 돼야 되고 그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본은 전혀 준비가 안 됐고요. 대한민국 5G에 대한 장비가 이제 금년에 4조라는 또 삼통신이 4조라는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더 정비를 강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5년 동안 얼마냐 하면 2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죠. 5년 동안 5G 장비대를 위해서 20조를 투자한다고 그죠? 첫 해가 이제 작년에 시행되었고 우리가 또 4조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4조니까 50조니까 5년 동안 매년 4조씩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물론 4G LTE 같은 경우에 5조가 4조 내지 5조가 들어갔는데요. 이번 그 5G는 또 무선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상황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도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율자동차도 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죠? 또 OTT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점점 동영상 어떤 시대가 전부 동영상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무선 통신이 가능해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그저 차트만 바닥이면 그냥 전부 다 사갖고 들고 오면 안타깝게 보면 최고 86%까지 손실을 들고 온다는 거죠. 가는 종목에 대한 미련이 그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막 건설주만 잔뜩 들고 보험주 잔뜩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한 그 보는 걸 눈은 아직도 멀었다. 자, 삼성전자가 이미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를 투자하고요. LCD를 이제 접고 QD-OLED에다가 물론 13조 1천억을 투자한다고 이미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벌써 이미 빨리 그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미래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 정상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이미 그죠? 예. 133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샤오미에 납품하는 그 ICIS, ISOCELL,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시노스 980이 모뎀 칩과 그래픽, 그 다음에 AP까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구동칩으로 DDI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서 TSMC 대만 기업이 파운드리 사업으로 지금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5.9%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목숨 걸고 돈이 잘 되는, 돈이 많이 벌리는 무슨 일을 벌리죠? 돈이 많이 벌리는 파운드리 사업, 그것을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이 갈지,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자꾸만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의 맹신에서 잘못된 종목들을 사정없이 끌고 온다는 거죠. 이런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식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변하는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는,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이 쌀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서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가 또 곡물 제한이 뭐냐 하면 바로 예, 소맥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가했죠. 자, 그럼 종목이 어떤 걸 나갈지,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 갈 때 수익이 좋아지겠다. 그죠? 그런 걸 여러분이 판단해 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항공주를 막 세 종목, 네 종목씩 완창 사갖고 와서 제가 다 버려라.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투자의 기재 버핏이 무슨 일을 벌렸죠? 예, 버핏이 지금 그 데일타 항공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델타 항공과 그 다음에 이 항공주들이 위험한 것이 각국에 지금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모로코에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공이 우리나라 전 세계를 갖다가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모로코에서 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디오피아의 도움을 받고 이디오프 공항으로 출발해서 이디오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디오피아 공항에서 참 그래서 이디오프가 이번에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이디오피아에 아마 정부에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고 아마 노력할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냐면 항공주가 결국은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투자의 귀재인 버핀도 이번에 델타 항공에서 무려 1,300만 주를 손절을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230만 주를 매각해서 손절을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번에는 굉장히 아마 이제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항공주들은 앞으로도 수익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항공주를 사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항공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지 앞에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런 걸 사갖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차트의 바닥이면 반등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제 종목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견해, 사이버 결제가 나가는 걸 보면서 대장이 벌써 다르죠. 대장이 다르죠. 시장이 상승하는데 저는 주도주로 보고 있고 위원들을 계속해서 사준 겁니다. 자, 엄청나게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역시 가고 있다. 그죠?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또 예. 흔들렸나요? 자, 많이 상황이 좀 흔들렸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도주 가는 게 지금 예, 아직도 멀었다. 그죠? 자, 이제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역사적 고점을 돌파는 한번 했었는데요. 그죠? 또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넘어가면 자, 천정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위원들 주도주 가니까 강력하게 보유하러 가라.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업황이 변하면서 이게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속 또 샀습니다. 계속 사가지고 예,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키우고 가는 것이 투자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걸 몰라요. 또 전문가도 추천만 했지 그 종목이 어떻게 나네. 업종별 영향이 바뀌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서버 투자 가속하게 되겠죠. 왜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집콕으로 말해서 아직까지 완화될 때까지는 집콕이 많았겠죠. 그럼 데이터 서버 투자 가속화가 되겠죠. 자, 하드웨어 당연히 반도체 모바일,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더 증대가 되겠죠. 또 소프트웨어는 전자결제 원격 근무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가 가속화될 거고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역시 O2O 콘텐츠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 나가겠죠. 게임은 재테크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여가생활로다가 게임주들이 당연히 나갈 수가 있고요. 광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다 광고 수요가 증가하겠죠. 통신이니까 네스위즈 기존 고객의 수익성을 갖다가 악화됐으니까 그걸 완화시켜서 5G 도입 시스템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겠죠. 헬스케어는 또 원격 의료, 자가진단 서비스, 건강보조제들 이런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참 외식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삼양식품 가면 농심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죠? 대장은 삼양식품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 누가 나갈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키워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냥 추천주만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안 가는 뭐 항공주 주르륵 그냥 그 다음에 뭐 그죠 보험주 주르륵 다 사들고 오고요. 그냥 손실이 막 86% 손실 들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업황이 바뀔 때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고 그 종목들이 어떤 실적으로 개선될 거를 생각해 본다면 종목을 보는 눈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날마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제 방에 유료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어떤 상황으로 갈지 종목이 어떻게 갈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하는 눈 그것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하시면 저에게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 자, 지난번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4월 9일 날입니다. 화상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쁜 것보단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SOE는 슬슬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는 전략 우리 유리 언어가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당장 이게 뭐 실적이 개선되는 것보다 유가가 올라간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20달러 깬다, 26달러까지 내갔을 때 이때였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권유해서 역까지 나가서 큰 수익을 내줬어요. 또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중소형주보다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 대형주죠. 자,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형주입니다. 자, 신고가를 향해서 벌써 나갔습니다. 소형주는 더 세게 나갑니다. 자, 중소형주 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요? V자 반등으로 나가고 있죠. 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9천을 헤매는 수많은 투자자들, 그죠? 제대로 된 안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배우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요. 그죠? 자, 모두와 행복 투자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